안주하면 안 된다. 진, 진짜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 옥속의 작가를 찾아라. 네, 김윤신 작가님은 사실은 그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남미에 굉장히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되기는 했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활동을 좀 뜸하게 하셨습니다. 거의 7년 동안. 그런 의미에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도 사실 작가님을 위해서 어떤 내년에 전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60주년이고 그다음에 라틴아메리카 미술을 소개하는 우리 갤러리를 통해서 정말 크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자입니다. 네, 일단은 그 외국에 있는 뮤지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물론 바로 뭐 레터를 보내는 건 아니고 그쪽의 디렉터나 큐레이터들한테 어떤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한국 작가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작품의 이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도 벌써 굉장히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연락이 오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라틴아메리카하고 한국은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인내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또 작품을 보내면서 오픈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했던 것은 콜롬비아하고 그다음에 에콰도르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지금 조금 어려움이 많죠? 이게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한국 작가를 보여줬고요. 앞으로는 페루의 아마노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기획하고 중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작가는 초창기 때는 페르난도 본테로, 그 다음에 프리다 칼로, 디에고 루베라,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미루, 그 다음에 달리, 이렇게 딱히스 작품들을 많이 소개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정말 전 세계 이게 열풍입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아트에서 굉장히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에드가 플란. 에드가 플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컬렉터들이 정말 지금 열화 같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부상한 작가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작가로서 하비엘 가시에타 눈이 큰 그림인데요. 그 작가도 이미 세계적으로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명한 작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브라질의 로메로 브리토라고 지금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많이 알려져서 팝아트에서 되게 중요한 작가이고 최근에는 제가 아르헨티나의 그 페르난도 로메로라고 뭐 이름은 비슷한데 젊은 작가인데요. 아주 젊은 작가인데 뮤지션입니다. 그 작가가 일단 약간 스트리트 같은 어떤 일상을 그렸는데 지금 한국 그 의류하고 무신사 쪽 통해서 약간 의류하고도 콜라보를 해서 라틴아메리카의 미술이 점점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실제로는 이태리에 있는 카라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김유신 선생님께서 왜 남들이 다 가는 유럽이나 미국을 가느냐, 좀 새로운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는 라틴아메리카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아직 한국에는 소개 안 된 라틴아메리카의 미술을 한번 소개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전에는 마야 잉카 문명도 너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도 하면서 외대에서 저기 스페인어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러고서 시험을 봤는데 참 어려운 점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르헨티나 가서 박물학은 사실은 그 잉카 아스텍 문명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박물학보다는 박물학을 공부하면서 예술 기획 쪽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좀 두 가지가 이렇게 늘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공부는 사실 경쟁 구도잖아요. 같은 학생이라도 동년배에서는 굉장히 경쟁 구조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미학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사라지는 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거기서 배웠습니다.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공부를 처음 하기 시작을 할 때 사실 제가 아무리 외대에서 스페인어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외국어 시험을 보야만이 외국을 나갔었거든요. 나갔는데 저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수업을 들어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면 스페인어에서도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가스티시아노라고 해서 약간 지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하면서 내 미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철학이라 수업을 4시간을 하는데 정말 저는 각오를 하고서 4시간은 화장실도 안 가고 듣기는 했는데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학에 대해서 어떤 감을 했는지는 아는데 그 당시 되게 굉장히 곤란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막상 저희가 그 구두 시험을 볼 때 그때 대학교 교수님이 그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너의 어떤 굉장히 열심인 거는 아는데 네가 이게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구나 했을 때 우리 한국 같으면 학점을 0점을 줬겠죠? 그런데 그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조교를 붙여주면서 이 친구의 어떤 열정,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하고 싶으니까 너가 방과 후 이 학생을 위해서 한번 도움을 주라. 이게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수업이 끝나면 조교님한테 저는 커피를 사줬죠, 몰라? 그러면서 계속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그 조교께서 같이 도와줬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마련해줬고 이래서 제가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가장 큰 마음으로 와닿았고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을 생각하면 늘 아, 비록 그 정말 낙서도 많고 건물이 낡았고 했지만 이 배려에 대한, 학생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실제로 박물학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그 아르헨티나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다 그렇겠죠. 자유로운 공부의 방법.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주입식, 대학도 역시 주입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질문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그 공부하는 방식이 저는 너무 웃겼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박물학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마떼를 막 꺼내는 겁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마떼는 굉장히 유명하죠. 마떼를 빨면서 그 쭉쭉 빨고 하는데 그거를 교수님한테 두드리고 학생들끼리 나누면서 수업 중에도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공부를 하되 대신에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수의 어떤 간극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서로 싸우고 디스커션 하는 거 보면서 저는 한쪽에 주눅이 들었죠. 왜 어떻게 저렇게 교수님한테 이렇게 덤비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론을 그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화랑협회 제가 홍보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단지 그 스페인하고 라틴 미술을 그냥 저희 갤러리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뮤지엄에다가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들을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마 미술관, 올림픽원에 있는 미술관에는 스페인의 하나 교류 해서 스페인의 두 명의 작가를 소개를 최근에 했었고요.
다음에 단지 그 어떤 순수 미술 쪽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문명전도 저는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이 콜롬비아의 그 금박물관의 그 어떤 인류학적인 아니면 고고학적인 측면도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왜냐면 그림이라는 것은 단지 그림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든가 그 나라의 스토리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각면으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대학이나 아니면 미술관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스페인이나 라틴 미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도 열심히 뛰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약간 라틴 아메리카 미술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계해서 그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랑스의 전시를 지금 내년에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저기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젊은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의 전시를 여의도에 있는 현대 아트 뮤지엄에서 곧 저 10월에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스페인에 있는 사라라는 그런 그 커미셔너 그 큐레이터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그 영국의 그 빅토리아 이 알버트 뮤지엄이라고 왕립미술관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할 수 있죠. 앨리스 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그 프랑스의 단지 순수 미술만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다각적으로 패션 쪽에서 크리스찬 디올과 어떤 샤넬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